서울 중구의 당협위원장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준구 난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지원자가 지금 많은데요. 배우 시은아 씨가 내조를 통해서 남편을 지금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는데 시은아 씨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주 궁금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소식이 왔을 것 같아요. 오늘 지상욱 전 대변인의 이름보다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는 시은아 씨 이름이 예. 굉장히 높게 링크가 됐습니다. 바로 지상욱 전 대변인이 그 중구 지역 당협위원장 도전하면서 오늘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는 지상욱 전 대변인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예. 그의 부인인 배우 시은아 씨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계속 뭐 방부제 미모다 여전히 아름답다 이러면서 이렇게 찬사가 이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소식에 참가해서 또 축하 메시지를 예. 건네게 됐습니다. 보통 카메라가 더 지금 시은아 씨한테 많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화면에서도 지금 시은아 씨가 더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 네. 고개를 숙이고 조금 이렇게 조신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지금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곳이길래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부터 소개하기보다 예. 어떤 분들 도전하는지 보면은 이곳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지상욱 전 서울시장 후보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지냈죠. 네. 일단 오랫동안 그 터를 닦아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신의진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 지냈고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 의사 그리고 또 그 나영이의 주치의로 유명합니다. 바로 신의진 의원도 이곳의 비례대표 의원인데 또 도전장을 던졌고요. 또 오랫동안 새누리당 대변인 지낸 그 민현주 의원도 바로 이곳의 공천을 받고 싶다. 지역 예. 당협위원장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분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바로 중구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설명해 주셔야죠. 왜 중구가 이렇게 인기인지. 일단은요. 중구가 이번에 그 지역구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인구가 약간 모자라 가지고 사실은 예. 그 중구, 그러니까 종로구와 합쳐져서 좀 갈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조정하면서도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종로하면 또 정치 1번지 네. 이런 그 평을 많이 받았고요. 정치 1번지에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 중에 대권의 꿈을 꿨던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대권의 꿈을 꿨었죠. 예. 그랬군요. 지상욱 전 대변인이 지금 이제 부인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과거에도 지금 올해 초에도 네. 나경원 의원하고 이 중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경합을 벌였었죠. 그렇죠. 뭐 올해 초 뭐 상당히 여기가 이제 지역 당협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이른바 사고 지역구가 된 셈이 됐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그런 노른자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명이 경합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지상욱 선진당 대변인, 전 선진당 대변인이 굉장히 강하게 경합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오히려 지상욱 전 대변인 쪽 유리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었죠? 뭐 일설에 의하면 당시 예. 청와대 쪽에서는 박지만 씨와 어떤 친분이 많은 지상욱 씨 쪽에 상당히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친박 쪽, 그다음에 비주류의 심재철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했고 또 나경원 전 의원도 나에게 이 지역구를 달라고 여러 가지 구명운동도 하면서 결국 당협위원장을 정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제 730 재보궐 해서 동작을 해서 당선이 돼서 중구를 떠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네. 서울시당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당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 중구에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 여기에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른바 나심 지금 어디로 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나심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당내에서 이제 중요한 위원장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현역의 의원이 갖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욱 전 대변인과 굉장히 감정의 싸움까지 하는 그런
어떤 치열한 접전, 치열한 그런 대결들을 펼쳤기 때문에 지상욱 전 대변인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해 한다는 그런 설도 나들고 있습니다. 아, 못마땅해 한다? 근데 저, 제가 나경원 네. 의원이라면은 네. 이렇게 어떤 여성 의원 한쪽 손 들어주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렇죠. 경쟁자를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중구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호준 의원이 바로 그 뛰고 있는데 네. 바로 그 정대철 상임 고문의 아들이기도 아들이죠. 합니다. 예. 그럼 아버지 후광까지 얻어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나경원 의원도 고민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국 나신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김심, 즉 김무성 대표의 생각 과연 어떤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김무성 대표도 지금은 어쨌든 지켜보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느 쪽으로 결정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예, 지금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 중에는 이 네 분 중에 어느 분이 중구를 차지할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결과가 참 궁금한데 저희가 결과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